그냥 달래? 빌려달라잖아. 어차피 안 갚을 거잖아. 오케이! 언제가 또 갚아요! 아 그럼! 시작은 할 수 없지. 링을 뜯으려면 다른 놈한테 뜯어. 야, 고개 들어. 고개 들어봐. 누가 이 나이에 삥 뜯는 양아치로 보이냐, 이 새끼. 좋아, 좋아. 그럼 언제 갚을지 정확하게 말해. 아, 이 새끼가 지금 몇 번 얘기하냐. 언젠가 갚겠지, 새끼야. 갚겠지, 새끼야. 언젠가. 그래, 나도 언젠가 갚아주면 언젠가. 몇 배로. 오, 남자. 너 무서워라. 오, 남자, 남자. 너 무서워. 우리가 일용할 식을 마련할 돈이 이것밖에 없냐? 뭐야 이게? 딸린 20이 몇 갠데? 장난해 지금? 그게 다야. 정말 이거밖에 없어? 너 어떤 삥 쳐놓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어? 진짜 없어. 저게 다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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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름다운 새끼, 불쌍한 새끼, 안타까운 새끼. 가자. 내일도 빨리. 내일도 빨리. 아. 돈 좀 꿔줘. 누군 꿔주고 누군 안 꿔주면 상도덕이 아니지. 야, 우리가 우습게 보여? 좀 전에 다 뺏기고 있어야 줄 거 아니야. 새끼가. 아, 반말하지 말랬지. 아? 돈 있어야 드리죠. 앞으로 조심해. 딴 생각하지 말고 머리 굴려봐야 머리만 아프다. 아, 이 새끼 돈은 이거 먼저 달랜 놈 임자인데 한 발 늦었습니다 그냥. 아깝네. 난 그렇게 풍랑고에 열린 지갑이 됐다. 야! 왜요? 아, 나 이 새끼들 눈만 마주치면 개나 소나 싶은데. 어이셨어요? 또 심부름이냐? 자원봉사 중이다. 자원봉사 작 같은 소리 하네. 아, 너 교실에서 라면 빨리 안 갖고 온다고 난리 났어. 너 가면 또 으더 터질걸? 닥쳐라. 안 맞으려면 라면 들고 얼른 가봐야겠지? 수고. 저놈한테까지 조롱거리가 될 뻔. 학교를 때려칠 수 없다면 사고 쳐서 잘릴 수밖에.
네 시끼. 그 뭐야? 미쳤어? 새끼야. 이거 처음하고 질질 짝이네. 그러니까 내가 사람 봐가면서 괴롭히려고 했잖아. 조용히 살고 싶다는데 왜 지랄이야! 내가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학교를 때려쳐야 된다는 게 슬프다. 울지 마, 이 새끼야. 왜 실실 쪼개? 아니, 아니. 뭐야, 뭔데 그래? 아, 그 박건 당분간 유도실 못 올걸? 아님 영원히 못 올 수도 있고. 오늘 사고 하나 크게 쳤어. 또 맞았냐? 아니, 이거 일방적으로 때렸어. 호걸이 녀석 완전 개박살 났어. 그럼 학교는? 당연히 아웃 아니겠어? 근데 봉 여사, 네가 왜 그렇게 흥분해서 난린데? 누가 흥분해? 넌 친구라는 게 좀 말리지. 비겁하게. 나 박건이랑 친구 아니거든. 그리고 봉 여사라고 부르지 말랬지? 땅에 뭐 돈이랑 떨어졌을까봐? 깜짝이야. 보면은 항상 뒤에서 나타나. 야, 그랬나? 아, 근데 봉 여사. 또? 아, 알았어, 미안. 아무튼 봉이야, 우리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지? 처음 때부터니까 벌써 10년은 훨씬 넘었다. 진짜 오래됐다, 그치? 그러게. 근데 갑자기 그걸 왜? 네 말대로 내가 너 10년 넘게 봐왔다. 그래서? 네 눈빛만 봐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또 뭐 하고 싶은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너 박건 좋아하지?
미치겠다 진짜. 맞구나. 야 맞긴 뭘 맞아. 그냥 친구일 뿐이야. 아니야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같이 가 봄여사. 너 내가 봄여사라고 부르지 말랬지. 이게 진짜 죽을라고? 야 봄여사를 봄여사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르냐? 안 그래 봄여사? 너 일로 와. 거기 안 있어? 야 유대태! 아저씨 여기 교무실이 어디예요? 저기 계단 올라가서 바로 보이는 건물이요. 뭐야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최 선생님 우리 학교로 전근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이사장님이 전직 깡패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아 그거요? 아니 그 뭐 확실한 건 아닌데요. 이 주먹으로 날리셨던 분이 마음을 다잡고 이 학교로 세웠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죠. 근데 아직 이사장님을 봤다는 선생님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사장님 총각이라면서요? 최 선생님은 이사장님에 대해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사회생활이 기본 아니겠어요? 정보력. 아... 네. 다다다 와다다다 와다다 와다다 씨 와다다다 막막막 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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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물어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누가 합의금 달라고 했어요? 안 주면 학교는 그깟 학교 다니기 싫다고 했잖아요. 네 엄마 소원이 네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야. 그딴 거 난 몰라요. 그리고 이제 졸업이 다 무슨 소용인데요. 무슨 소용? 철딱선이 없는 녀석 같은 이라고. 네 엄마도 다 사정이 있었어. 사정은 무슨. 버렸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다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엄마 걱정시키지 마. 더 이상 내가 뭘 하든 나한테 신경 쓰는 척 좀 하지 마요. 어차피 난 혼자니까. 근아, 근아, 박건. 아저씨!
아따, 우리 대산이는 예나 지금이나 참말로다가 낭만적이야, 에? 아야, 우리 사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빚도 좀 받아야 쓰겠고. 형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은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호로새끼가! 거시기, 치료비는 나가 애정을 생각해서 안 받을게. 근데 네가 들고 튼 돈은 내놔야지. 아, 그러고 직업상 이자도 받아야 쓰는디. 그래, 그것도 나가 애정을 생각해서 퉁칠라니까 언능 내 돈 내놔. 그 돈 못 드립니다. 시방 나랑 장난하냐?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뭐라고라? 기부라고라? 이 선생이 너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직업도 같고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제가 알아서 결정해요. 아저씨는 상관 마세요. 아니, 상관은 안 하려고 해도 나랑 상관이 있는 것 같으니까. 무슨 소리지? 아니, 방금 비명 소리 같은 거 못 들었어요? 글쎄. 어? 저기, 저 교복 우리 학교 학생인데? 그러게. 풍랑고 학생 같은데? 어머, 저 사람들은 뭐야? 송 선생, 가지 마. 김철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시골에 이런 미인이 다 있네. 에? 아니, 우리 학교 학생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그것도 어? 여러 명이서 한 사람한테. 우리 언니야. 어머. 아니, 이놈들이 감히 우리 채민이를. 네. 나요. 얌전 있으면 너랑 준다니까. 아, 그래. 아, 아. 아, 선생님 그냥 가세요. 여긴 제가 정리할게요. 무슨 소리? 교사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아저씨들 지금 당장 안 사라지면 제가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예요. 아따, 귀엽네. 아야,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어. 그냥 가자. 예, 형님. 예, 형님. 자, 아줌마 선생님 그냥 와, 다쳐요. 아니 제가 제가 어딜 봐서 아줌마예요, 네? 아,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해요. 학교를 잘리겠다는 내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벼르는 놈들로 가득한 학교라는 속으로 가는 버스를 또 탔다. 절망의 다른 문을 열면 희망이 보인다고 했다. 난 어쩌면 학교를 잘 다닐 것 같다. 나를 삼켜버려.